해외 설비 이전으로 촉발된 대우전자의 노사 갈등이 부당노동 행위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조사에 들어갔고 광주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대우전자 노조가 고소한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8월 노사가 맺은 단체 협약의 구속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사가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이전할 경우 사전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서명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가 부당 노동 행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측은 태국 공장의 기초 공사를 시작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사전 합의를 위한 협의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설비 이전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무효라면 이제 사측이 정당하게 부당 이전할 수 있는 거고 유효라면은 단체별 위반인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설비 이전 문제로 촉발된 노사의 대립이 부당 노동 행위 문제로 옮아가면서 광주시도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 여부와 관련 없이 설비가 이전될 경우에 대비해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등 분주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피해액이나 이런 걸 예상 좀 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해외 설비 이전이 부당 노동 행위 문제로 옮아가고 있는 대우전자 노사의 갈등.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